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존중받는 치매 걱정 없는 희망 용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역삼동과 기흥구 기흥동을 전국 최초로 치매 행복 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체조를 통해 치매 인식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여서요. 그래서 치매 인지도 평가를 한번 사전에도 실시를 했었고요. 사후인 지금의 평가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치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는지를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흥동에서는 18일 치매 행복마을 홍보를 위한 치매 친화 벽화 그리기 행사가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도에 삼성 후원금을 받아서요, 치매 행복마을을 역삼동과 기흥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좀 변환시키고자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벽화 거리를 좀 선정을 해서요, 치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그 치매 리더분들을 양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이 벽화 작업을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널찍한 벽에 붙어서서 기흥동을 정감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 지역 주민과 재능기부 봉사자, 학생들이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벽화의 주제는 생애 주기별 치매 예방 활동.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기를 바라며 마음과 마음을 모아 색을 채워 나갑니다. 저 치매 리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마을 어르신들 치매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마을길에 또 이렇게 칠한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기분 너무 좋고요. 마을이 환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리도 밝아지는 것 같고 내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 동네도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시멘트 담벼락이 시간이 갈수록 알록달록 화사한 그림들로 채워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오가는 골목길에서 만난 벽화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겠죠? 내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치매 친화 벽화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